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. 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25일 회의에서 현재 연 2.25%인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합니다. 금융권 안팎에선 지난달 13일 한은이 기준금리를 0.5%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한 이후 0.25%포인트 더 올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. 지난달 6%대를 기록한 소비자 물가가 정점을 지났다고 확신하기 어렵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보다 높아진 상태에서 격차가 더 벌어지면 물가, 환율에 불리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다만 물가와 경기 침체 우려도 함께 커진 만큼 한은이 두 달 연속 빅스텝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입니다.